今で69年。お、69年。はい。始めたのは祖母です。あ、三代目。あ、三代目。お、村民の皆さん、東京사는남자도사남입니다。日本の先輩たちもこんにちは、도사남です。今日は村民님들이꽤많이요청하셨던コンテンツ중에하나를찍어볼까하는데요。東京ローカル동네에있는노포가게를좀찍어달라고하셨던분들이꽤많으셨거든요。그래서오늘은저희동네에있는이노포가운영하는식당한군데소개를시켜드릴까하는데요。근데오늘가는식당이좀특이한걸팔아요。뭐냐면부탁하라라는거를팔거든요。제가일본에십몇년살면서이카라하게치킨은많이먹어봤지만부탁하라는파는곳을본적도없고들어본적도없거든요근데오늘가는가게제일인기메뉴라고해요그래서오늘은돼지고기를튀기면맛이어떨지굉장히궁금하기때문에저희동네이노포가게한군데또가보도록할게요언제나그렇지만선배님들잘따라오세요어네선배님들저앞에있네요코토부키쇼쿠도오픈한것같으니까들어가보도록할게요네선배님들메뉴가이렇게있어요제가주문한거는요걸로주문했거든요부탁하라도끄머리1500엔짜리로네그리고여기추천메뉴가부탁하라또스파이스카레네이게또추천메뉴라고합니다여기사진있네네이렇게부탁하라랑카레가같이나온정식이있어요또 네, 네가장저렴한정식은고로케정식인데요750엔있네요가격은굉장히저렴한것같습니다근데연예인들이꽤많이왔다간것같은데요사인이많네오미시때何年ぐらいにやられてるんですか今で69年69年そうすごいですねテレビで見たんですけど娘さん父で始めたのは祖母ですあ三代目네제가거의오픈하자마자왔는데저말고네분더있네요여기는원래그사장님이랑사모님이두분이서하셨는데사장님이좀돌아가시고따님이그걸물려받아가지고어머님이랑따님이랑이렇게두분이서같이운영을하고계신다고하네요튀기는소리가장난아닌데요오픈키친이라소리가완전잘들리네뭔가행복한그런소리가들리는데요네일본에서카라하게는굉장히많이먹는데저도일본와서부탁카라는처음먹어보거든요네닭대신돼지고기를튀긴거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맛이어떨지궁금하다안에는따님이랑그어머님이같이진짜일하고계시네요가게자체는뭐그렇게큰편은아니고요테이블이네개있고카운터자리가두개근데카운터가굉장히좀큰편인데두개밖에안놓으셨네그건좋다일반식당가면은정말이렇게카운터자리는이렇게좁아서먹기가힘든데이렇게넓은카운터자리를두명이서쓸수가있으니까괜찮은것같아요나왔다나왔다아하이아아리가또자이마스영상으로보니까제육볶음같은데이거돼지고기를튀긴거거든요이런느낌이에요매운맛이랑일반맛이렇게주시네요그리고안에는겨배치있고네이렇게반찬이랑된장국밥오이런느낌입니다네그리고추가로주문한카레잘먹겠습니다죄송합니다괜찮아친절하죠일단은오리지널맛부터먹어볼게요근데확실히카라하게보다는굉장히얇긴얇다맛이신기한데카라하게랑은또다른매력있네그리고추가로주문한계란후라이양은제가좀많은걸로시켜가지고그런지확실히많긴많네요정식집에제일중요한건밥이겠죠밥맛이맛있어야지괜찮아부탁하라의매운맛저는괜찮은데요일본사람들이먹기에는조금매울수도있겠다이게카라하게보다는굉장히얇아가지고뭔가씹는맛이카라하게랑은다르거든요신기해네선배님들매운부탁하라는뭔가비주얼이양념치킨이랑이제육볶음반반섞어놓은듯한그런비주얼인데맛도그런양념치킨이랑제육볶음반반섞어놓은느낌이에요맛이좀신기해요
뭔가 오묘한 맛이 있는 부탁하라 매운맛. 네,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이 사모님이고 지금 따님이 지금 주방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40년 이상 이 가게를 하셨나 보네. 네, 카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안 보면 육개장 같은데요. 네, 비주얼이. 스푼도 귀엽다. 와, 카레도 제대로 하는데요. 향신료를 진짜 많이 썼나 보다. 뭔가 깊은 맛이 나네. 진짜 약간 근데 육개장 느낌 있는데? 진짜 좀 매콤해가지고 육개장 느낌이 있어. 신기하다. 그리고 메다마 야끼는 이 밥 위에 올려서 먹을게요. 오, 이래 먹어야지. 완성됐네. 제대로 된 정식. 이 처음 먹는 식감이라 뭔가 리뷰하기가 조금 힘드네. 와, 근데 진짜 양이 많긴 많다. 고기는 약간 삼겹살 같은 거를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식감이 신기하다. 이때까지 없던 그런 식감이야, 진짜. 다음에 오면은 부타카라랑 카레 그 반반 돼 있는 정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카레가 맛있네. 선배님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 지금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다이어트만 아니면 다 먹겠는데 나머지는 좀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치카리케 데키마. 스마세. 스마세. 아리가토자이마스. 이거는 딱 그 술 안주로 괜찮은데요. 하이볼 안주로. 양이 많다. 이거는 집에 가서 밤에 술 안주로 해야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살을 못 빼지. 고치소사마데시타. 선배님들 배부르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 저는 영상 찍느라고 좀 양 많은 거를 주문했지만 그냥 보통으로 시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맛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식감이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갖고 좀 저는 좋았는데 이 양념 자체가 이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많이 짠 편이라 이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좀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먹으면서 느낀 건데 밥 반찬으로도 괜찮지만 뭔가 이 짭조름한 게 술이 땡기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다이어트 끝나면 맥주에다가 딱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대로 가기는 아쉬우니까 여기 동네 또 산책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여기 좀 걷고 있는데요. 동네 자체가 굉장히 로컬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걸어올 거리는 아니고 좀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인데 뭔가 조용한 게 좋네. 이 동동된 느낌. 우체국 아저씨 지나간다. 참고로 여기 구가 스기남 입구예요. 뭔가 스기남 입구가 다른 구에 비해 확실히 좀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지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네요. 깨끗하다. 일본에서 야구장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농구대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농구대가 있네. 여기 뭐지? 약간 보육원 같은 데인가 봐요. 선배님들 이 집 보세요. 와, 진짜 낡았다. 지붕이 다 깨졌어. 얼마나 됐을까 집이. 그래도 여기 동네 땅값이 비싸가지고 땅값 자체는 비쌀 것 같은데. 야, 이 동네에 뭔가 산책할 맛이 나는데요. 네, 이 집도 엄청 낡았다. 네, 선배님들 여기 놀이터 있네요. 잠깐 구경할까요? 이런 느낌. 이렇게 귀여운 거 있어. 여기 보시면 3살에서 6살 사이만 타라고 적혀있네요. 이건 진짜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뭐야? 미끄럼틀이었네? 왜 이렇게 귀여운 미끄럼틀이 있어. 선배님들 여기 그네도 엄청 작은데요? 여기는 다 애기들 사이즈인가 보다.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다 안 먹고 포장했잖아요. 솔직히 양은 저거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좀 참았더니 살짝 또 배가 고프네. 뭔가 이게 입이 심심하다, 선배님들. 그렇기 때문에 카페 가도록 할게요.
커피는 못 마시니까 차라도 좀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맛있는 디저트 있으면 디저트도 먹고. 이쯤에 뭔가 카페 같은 게 지도에서 보니까 있던데. 저 앞에 보인다. 네, 여기에요. 여기도 완전 로컬하네. 네, 여기는 런치도 하고 디저트도 팔고 그런데요. 이렇게 점심 메뉴도 있네. 디저트도 있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 히토리 데스. 하이. 가게 분위기는 이런 느낌인데요. 손님은 저 혼자네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점심 메뉴, 런치가 있는데 와, 다 천엔 미치야. 근데 커피까지 다 포함이래요. 런치는 엄청 저렴한데요. 이런 거는 샐러드도 포함이네. 함버그가 950엔. 괜찮네. 여기도 메뉴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커피는 450엔. 네, 저는 홍차로 시켰는데 500엔. 네. 보시면 코코아도 있고 주스도 있고 메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저트 종류.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밥 종류. 여기에도 런치에 적혀 있네요. 근데 여기 쇼가야끼 테쇼코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대부분 이거 많이 주문하시네요. 여기도 완전 로컬하다 분위기가. 오미세 때 나가 있는데스까? 20년 오, 나가이. 그前に主人の母が4、5年やってて 25年 くらい 25年 선배님들 컵도 예쁜데요? 지금은 아랫다리 좋네.